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함입니다. 제가 금일 다뤄드릴 종목은 우리 기술인데요. 자, 최근에 우리 기술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밑꼬리를 크게 내리면서 하락 후에 조금씩 상승을 해주다가 자, 오늘장은 약 4% 정도 하락을 조정을 주면서 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우상향을 해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보셔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1초도 안 걸리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기술 최근에 52주 신고가 3,300원을 터치를 하고요. 자, 이날 체코 수주 발표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고 현재는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 있다가 지지 구간을 모두 다 하락 이탈을 하면서 최근에 또 지수 하락 이슈로 또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약15% 정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다들 걱정하고 불안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4674-9671 하나로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두 자가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현재 3,3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 8월 달에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현재 코로나가 재발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는 8월 달, 늦어도 9월 안에는 3,300원대에 있는 이 종목 19,000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요. 네, 010-4674-9671 하나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 관련된 게 뭐가 있죠? 네, 원전이랑 그리고 방산 그리고 철도 자, 이런 식으로 등등등 많은 다양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이 실적을 쌓고 있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도 지금 현재 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 1차 상승을 했을 때는 SMR 관련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이번에 있었던 2차 상승은 이 체코 원전 수주 이슈로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이제 3차 상승이 터져줄 때까지 SMR이든 SMR 원전 관련이든 뭐 방산이든 뭐 철도든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슈팅이 나와줄 건데요. 자, 이번에 3차 슈팅 때는 이 과거 전고점 네, 쭉 보시면요. 과거 전고점 3,895원을 돌파를 하면서 크게 상승해줄 거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2차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 고점인 이 3,320원을 터치를 해주었고요. 오랜 기간에 이 매집을 통해서 세 번째 상승 슈팅에서는 그전 고점의 물량까지 모두 다 소화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이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현재 이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하락 조정과 그리고 매집, 그리고 이 공격형 매집까지 이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이 기관과 외인이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하고 있었고 최근에 그 물량들을 서서히 빠르게 소화해내면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 세력이 고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한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아직까지 빠져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슈팅이 나와줬을 때는 이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런 상승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주 여러분, 주가는 이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요. 우려감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슈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말씀드린 이 슈팅을 하기 전에 현재 다시 한 번의 그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현재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할 합병권으로 인해서 주가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기술도 주가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 시나리오를 짜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기에 따라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이런 하락장에서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평단가 낮추는 작업과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이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인데, 이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내서 손실을 멘징하는 방법도 대응적인 부분 중 하나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현재 용돈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또 믿음과 신뢰를
드려야 하니까 현재 이 용돈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문자 사이트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충전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최근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 드렸었죠. 네, 8월 2일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네, 종목명은 셀리드고요. 매수가는 4,500원 이하,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에서 자율매도 하라고 드리면서 목표 수익률까지 100%로 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같이 재료까지 드렸는데요. 이번에 저에게 문자 주신 분이 238명이 계셔서 238명 모두에게 문자를 전송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셀리드에 대해서 차트 같이 보고 오실게요. 이게 셀리드의 차트인데요.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었죠. 그리고 제가 8월 2일 이날에 문자를 발송드렸는데요. 시가 4,385원, 고가 6,070원으로 제가 얼마에 문자 드렸었죠? 4,5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드렸는데 제가 이날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의 날짜로 8월 12일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까지 달성을 해주면서 충분히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만원에 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약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자율매도 하라고 드렸는데 현재까지 홀딩을 하셨다면 약 110%에서 120%까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완전한 최저점과 최고점은 찍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타점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 발굴하는 거에 대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렸을 때 제 문자를 보시고 무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매하신 분들은 이번에 수익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감사하다면서 감사 문자도 보내주시는데요. 이런 문자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데 혹시나 나도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한번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010-467471로 간단하게 용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생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바라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용돈 종목으로 하루에 두세 개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최소 5% 이상, 그리고 수익 종목으로는 최대 300% 300%까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시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해보세요. 네, 진행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 이상씩 수익을 내셔서 그때부터는 3,200만원씩 출금을 하신 다음에 저축도 하시고 생활비 보탬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부풀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010-467491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요, 수익 종목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 손실보다는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캘핑 및 단타로도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은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신다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14,300원이고 매도가는 195,000원인데요. 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현대마린 솔루션 이렇게 채널에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마린 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이하라고 이제 매수가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 쭉쭉쭉 내리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까지 매도가 195,000원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텔레그램방에 적어놨으니까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우리 기술 다시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체코 원전 수주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현재 그 하락 조정을 맞고 있는데 자, 이번에 우리 기술 좋은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같이 보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46억 원 규모 해외
PSD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보고 올게요. 자, 우리 기술은 46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개 역사에 적용될 수평형 플랫폼 스크린도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이번 수주를 기점으로 유럽, 중동, 남미에 이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PSD, VPSD 수출을 가속화할 방침인데 자 이미 프랑스, 카타르, 스페인 등의 PSD와 VPD를 수출해서 운영 중이며 총 500억 원에 달하는 브라질, 상파울로 41개 역사 PSD 공급 계약은 구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브라질 PSD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SOC 사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0%가량 증가했으며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문 매출 지속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글로벌 공급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인교양 대규모 PSD 수주에도 박차를 가해 실적 성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성 있게 원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해 가면서 자 우리 기술 성장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고요. 현재 이렇게 호재와 이슈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체코 원전 이슈 이 기사를 보시고 이 매수하신 우리 신규 매수자 여러분들은 현재 단기적인 진입에 손실이 커져서 걱정이실 겁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 기술 현재는 이 단발성 호재에 급등을 하고 떨어졌지만 제가 또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제가 장초에 분할 매도 하라고 하시면서 타점까지 들었는데요. 현재 이 체코 원전은 시작에 불구하고 이 네덜란드, 브라질, 그리고 루마니아 등등 이 원전 관련해서 호재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떨어질 때도 걱정을 안 하시고 제가 언제 이 신규나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판단에 안 서시고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준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응 전략자로 만들어봤는데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렸고요. 각 사항별 대응책까지 정리해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기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자로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을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채널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1초도 안 걸리니까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형 전략 자료는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 하나로 간단하게 자 우리 기술의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형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을 우리 기술의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료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기술의 주주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 대형 전략자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간단하게 우리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식시장은 저한테 맡기시고 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대형 자료에 따라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이런 하락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고진강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 조금만 잘 버티시면 나중에 큰 상승, 이 상승을 위해서 제가 함께 옆에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주식전략사 주관이었습니다.